전 세계에서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핑거댄스를 배울 마스터 이영국입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핑거댄스를 시작하기 전에 손을 먼저 풀고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손을 딱 이렇게 뭉친 다음에 한번 휘둘러 줍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다 됐고요. 한번 더 하도록 해봅시다. 주물주물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여러분들, 이 핑거댄스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손목인데요. 손목도 한번 돌려주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 돌렸고요. 여러분들, 손이 좀 풀린 느낌이 들으시나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핑거댄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아무 노래 챌린지에 대해서 좀 아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먼저 아무 노래 챌린지의 동작을 저희가 좀 인용해서 이 아무 노래 핑거댄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처음 동작은 좀 똑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뜬뜬뜨른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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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노래 챌린지와 이런 비슷한 동작이 나옵니다. 이렇게 처음 부분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 동작은 조금 다릅니다. 보시면은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이런 동작인데요. 천천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손을 이렇게 모아주시고요. 그리고 평평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이렇게 나가는 동작이에요. 자, 보도록 합시다. 평평하게 기둥 세워주고 기둥 세운 다음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기둥을 붙이고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 만들었다면은 주먹을 쾅 부딪혀줍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처음부터. 시, 오, 시작.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맞죠? 그리고 여기서 뭐가 문제입니다. 보시면은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주먹 부딪히고 여기서 한번 틀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석이 S극과 S극, N극과 N극 만났을 때 서로 밀어내는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손가락을 펴면서 한번 밀어줍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밀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엄지손가락 들어주면서 한번더 밀어줄 거예요. 자, 봅시다. 시, 오, 시작.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밀어주고 나서 손가락 피는 거는 이렇게 균일하게 동일하게 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지어서 돌려주는 동작까지 있는데요. 한번 제가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한번 제가 노래를 부를 테니까요. 지금까지 배운 동작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손 모아주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시오 시작.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세이스. 잠시만요.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분위기가 겁나 싸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여기까지 오셨고,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이제 아래쪽과 위쪽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Say something 이렇게 왔을 텐데 그 다음에 가사가 분위기가 겁나 싸해 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Say something에서 분위기가 하고 엄지손가락 여기 내려주시고요. 겁나 하면은 이쪽 엄지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싸해 하면서 좀 박자가 긴 곳인데 그 박자에 맞춰서 싸해 X자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손가락 아래로 내리면서 X자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X자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멋있는 손동작이 나왔는데 이 멋있는 손동작 한번더 강조하고 싶죠? 바로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분위기가 겁나 싸해. 요샌 이런 게 유행인가? 이런 동작인데요. 분위기가 겁나 싸해. 요샌 뒤집어 주시고요. 이런 게 손가락 끝을 붙여주시고요. 유행인가? 펴졌다가 접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제가 불러볼게요. 그래서 이 블루는 박자에 맞춰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너무나 잘해주고 계시고요. 조금만 더 하면은 이 아부 노래 여러분들 핑거댄스로 마스터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왜 들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분위기가 겁나 싸이. 올려주고 행인가? 이렇게 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쯤 와서는 노래 한번 해보면 좋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희가 처음 배운 부분부터 그리고 이 부분까지 노래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바로 노래에 맞추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빠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0.75배속으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세요. 그럼 음악 큐!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1절은 거의 다 끝났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음 동작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아무 노래 챌린지의 동작인데요. 자, 저희가 분위기가 겁나 싸해. 요샌 이런 게 유행인가? 까지 했죠? 다음 동작은 바로 왜 되게 재미없어? 왜 되게 그리 재미없어? 아, 그거 나도 마찬가지. 아, 그거 나도 마찬가지. 이런 동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동작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니가 겁나 싸이. 요새 이런 게 유행인가? 왜 이리 재미없어? 아, 그건 나도 마찬가지. 여기까지 왔고요. 그 다음 동작으로는 Tell me what I got to do. 좀 부담스러우실 텐데요. 자,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서 Tell me what I got to do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짝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짝을 한번 슬쩍 바라보고 급한 대로 블루투스 켜 파! 손가락 올려주시면 됩니다. 블루투스를 약간 스위치를 올린 느낌으로 파! 올려주시면 1절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배웠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아는 동작이지만 이미 아는 아무 노래 챌린지의 동작들이지만 한번 음악에 맞춰서 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해 주시고요. 자,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음악 주세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급한 대로 블루투스 켜 팡까지 했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 1절이 끝난 거나 다름이 없는데요. 자, 그럼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 굉장히 빠르고 어렵고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잘 따라와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보시면은 자, 블루투스 켜 하고 손가락 돌리셨죠? 켜하고 돌리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약간의 따봉 모양이 나오실 거예요. 약간의 따봉 모양이 나왔는데 이거를 바로 팍 붙여주셔야 됩니다. 약간의 따봉 모양이 나오고 바로 붙여주셔야 돼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박자가 굉장히 길어요.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들 그리 다운 돼 있어? 이 박자인데요. 굉장히 제가 노래는 빠르겠지만 사실 이 손가락 모양과 노래 박자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자, 원래 박자를 해볼게요.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이게 원박이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제가 따라할 수 있도록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왼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른쪽으로 보이시겠지만 왼손이 있는데요. 이 왼손이
딱 라인을 타고 올라갑니다. 오른손에 엄지손가락 라인을 타고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 여기 보이시나요? 오른손 검지가 또 왼손 엄지의 라인에 따라서 올라갑니다. 올라가고요. 자,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자,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 검지가 또 엄지를 따라서 또 올라가고요. 또 검지가 검지 끝을 따라서 딱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올라가고요. 또 천천히 타고 올라가고요. 그리고 끝을 향해 달려가고요. 안 되면 됩니다. 자, 한번 박자를 세면서 하나, 둘, 셋, 넷이 박자에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까지 왔죠, 여러분들. 셋까지 왔는데 다음 동작은 뭐냐면은 바로 이걸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거를 또 이렇게 말라 올라가면서 약간 거꾸로 된 다이아몬드 모양, 하트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손가락을 펴주시면 돼요. 한번 다시 가볼게요. 자, 하나, 둘, 펴주면서 셋.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손가락을 검지를 접어주면서 하트 모양. 넷, 그리고 펴주면서 다섯입니다. 이렇게 펴주시면은 어려운 동작은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처음부터는 아니고요. 2절 처음부터 연결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준비되셨다면은 블루투스 켜 동작으로 가십시오. 자, 급 반대로 블루투스 켜. 팡. 그리고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이거든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음악에 맞춰서라면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잘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동작은 여러분들 이렇게 손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손을 핀 채로 손가락 끝이 만나고 있는데 이 손가락 끝을 덮어주시면 됩니다. 오른손이 아래로 가고 그리고 왼손이 그 위를 덮어서 이렇게 옆으로 보면은 딱 덮어있는 이런 모양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접어줍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이렇게 붙여주시고 접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 상태가 됐을 텐데요. 약간의 악어 모양? 약간 오리의 부리 모양? 이렇게 나왔을 텐데요. 자, 여기서 옆으로 비껴줍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옆으로 쓱 비껴줍니다. 모양 잘 보이시나요? 약간 다리 모양, 아치형이 나오는데요. 자, 슥 비껴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 뭐냐? 저희가 지금 이렇게 층이 안 맞지 않습니까? 약간 1층하고 2층 같은 느낌인데 이거를 평평한 땅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한번 저희가 좀먼 길을 걸어왔어요. 먼 길을 걸어왔는데 한번 다시 한번 그먼 길에 돌아왔던 길에 다시 한번 돌아가면서 복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 반대로 블루투스 켜. 팡.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모양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좀잘 따라오셨나요, 여러분? 제가 아까 가사를 좀 틀린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약간 박자는 맞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노래에 대해서는 약간 좀 헷갈릴 때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 너무나 잘 따라와 주시고 계시고요. 정말로 열심히 잘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정말 제가 다 뿌듯하고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급반대로 블루투스 켜부터 한번 다시 동작 한번 해볼게요. 급반대로 블루투스 켜. 팡.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자, 붙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리고 이렇게 손가락을 약간 괴물 모양, 어떻게 보면 개구리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개구리 모양 만들어 주시고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자, 다시 한번. 급한대로 블루투스 켜. 팡. Where do you agree down? 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하고 뭉쳐주시고요. 그리고 아무 노래나 춤춰. 이 파트인데요. 자, 여기서 이렇게 손가락을 검지 부분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튕겨주시면 돼요. 튕겨주시고요. 탕, 탕. 그리고 여기 손가락을, 여기 새끼손가락 보이시나요? 새끼손가락을 탕 올려주시고, 그 위에 이 약지 손가락 있죠? 여러분들이 결혼 약속을 할때 반지를 끼는 반지를 끼는 손가락이 있는데, 손가락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탁 모아주시면 돼요. 이때 딱 느낌 있게 하려면은 단단하고 손가락을 위로 올리면서 모아주시면 더 멋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블루투스 켜부터 여기까지 처음부터 여기까지 한번 음악에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처음부터 음악을 틀어드릴 텐데요. 한번 그 음악에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틀어주세요.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하고 손가락 팍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거의 진짜 다 왔습니다. 마지막은 여러분들 핑거댄스 열심히 손가락 움직이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지금은 약간 여러분들이 몸을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그래가지고 자,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하고 손가락 이렇게 딱 모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몸을 신나게 흔드시면 됩니다. 바로 머리를 비우면서요. 손가락을 흔드는 게 아니라 몸을 흔들면 되는데요. 바로 이런 식으로 하고 아무 생각 하기 싫어 하고 아무 생각 안 하는 듯이 막 달리면 됩니다. 생각하기 싫어. 그리고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아무 노래 챌린지에 나왔던 그 동작 스탑 하고 바꿔주시는 동작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이 노래에서 멋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뭐 리듬에 맞춰서 한 다음에 Give it up 한곡더 이렇게 하시면은 아무 노래 핑거댄스 끝이 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좀 뭔가 여기서 끝내기엔 좀 아쉽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같이 여러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한번 틀어주세요. 잘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원곡의 속도로 여러분들 함께 하면서 이번 핑거댄스 아카데미 시간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만큼 다 함께 여러분들 모두가 마음을 열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음악 틀어주세요. 나 빠르네요.
신나게! 네, 여러분들 너무나 너무나 고생하셨고요. 여기서 이번 핑거댄스 아카데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배운 이 핑거댄스 꼭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친구나 가족 앞에서 꼭 한번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이 까먹지 않고 이 핑거댄스 재밌게 즐거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고생하셨고요.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안녕!